안녕하세요. 하루에 딱한 코드만. 오늘은 A와 관련된 코드들을 A계열 코드 또는 Assist 코드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A는 이렇게 접죠, 그렇죠? 네. 각 개별 코드들은 개별 코드에 대한 동영상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자, A를 이렇게 잡았으면, 네, 물론 A를 잡는 방법은 이렇게 새끼손가락이 남는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검지를 남겨두는 방법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약 새끼가 좀 이제 힘이 붙으셨으면 되도록이면 검지를 남겨주셔야 나중에 B 플랫이나 B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를 잡았을 때 A는 어떻게 잡아요? 2번 프렛에서 다 2번 프렛 2, 3, 4번 줄을 다 2번 프렛에 하고, 그다음에 5번 줄서부터 연주하죠. 왜냐하면 5번 줄이 A니까 라니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7은 어떻게 잡아요? 7은 가운데 손가락 약지를,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3번 줄을 2번 프렛을 띄시면 됩니다. 그 3번 줄 개방현이 되겠죠. 자, 이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A7 또는 이렇게 이게 소울이잖아요, 그렇죠? 소울을 근데 소울은 이렇게 잡아도 되죠, 그렇죠? 여기 소울이 1번 줄에 3번 프레트 소울이었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이거를 이렇게 잡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네 줄이죠, 단 물론 세 줄이 중요한 거고 마지막 1번 줄은 얘가 잡고 있으니까 그걸 검지로 다 잡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어쨌든 7입니다, 이게 A7. 자, A7. 자, 그 다음에 A9은 어떻게 잡나요? A9 또는 A2, Add2, Add9 다 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A 때 새끼를 띄면 돼요. 다시 말해서 2번 줄에 2번 프렛을 띄워버리고 개방현, 즉 2번 줄 그냥 개방현. 이 소리가 납니다. C죠, C, B, B 음이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A2 또는 A9. 그 다음에 A 서스폰은 어떻게 잡나요? A 서스폰은 D가 이게 레죠, 그렇죠? 2번 줄에 3번 프렛, 다시 말해서 2번 줄에 2번 프렛에 눌렀던 약지를 살짝 3번 프렛으로 옮기면 이 소리가 나죠, 그렇죠? 물론 새끼로 잡았을 때는 새끼가 이렇게 와도 되겠네요. 이걸 다 잡고 새끼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4번 음이, 그렇죠? 네 번째 음이 레라는 거, 그렇죠? A 코드에서 A 키에서는 네 번째가 레라는 거예요. 그 레는 2번 줄에 3번 프렛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A 서스포였고요. 그 다음에 A 그러면 메이저 계열에 메이저 7이 있죠, 그렇죠? 메이저 7 이렇게 잡습니다. 메이저 7은 이렇게 다 잡았었는데, 그렇죠? 여기에서 3번 줄을 1번 프렛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D7을 하나씩 다 올린, 한 줄씩 다 올린 그 형태가 A 메이저 7입니다. 그렇죠? A 메이저 7. 자, 그 다음에 A 마이너 7, A 마이너는 어떻게 되죠? A 마이너는 이렇게 잡죠, 그렇죠? A 마이너. 두 개는 그대로예요, 그렇죠? A에서 그 그대로인데, 이건 아까 A2, A9이었는데 이 검지가 2번 줄에 1번 프렛을 누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럼 A 마이너입니다, A 마이너. 그다음 마이너 7은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요거가 7이었잖아요, 이거 마이너고, 그러니까 약지를 떼버리면 되죠. 이게 A 마이너 7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 저랑 같이 해보세요. 그다음에 A7 이렇게도 잡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A9 또는 A2, Add9, Add2 뭐다 같은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A sus4, 그다음에 A major 7. A 마이너, A
A마이너는 또 어떻게 하나씩 다 올라가면 2가 되죠, 그렇죠? 예, 그것도 좀 같이 신경 써주시고요. 자, A마이너, A마이너에서 새끼를 아저 약지를 떼어버리면 A마이너 7. 예, 그렇게 해서 A 계열 코드를 다 했는데, 물론 우리 F 했듯이 G 했듯이 F 했고 G 했고 A 했잖아요. 그리고 A 와서도 예, 똑같이 F7, A7 그 다음에 일로 오면은 이건 A sus4, 그렇죠? 그 다음에 A9은 이 밑으로 1번 줄에 이 소리가 나면 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는 아 메이저7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4번 줄에 7번 프렛이 아니고 4번 줄에 6번 프렛으로 오고 새끼가 이렇게 오는 이 형태. 예, A 메이저 7이죠, 그죠? 그 다음에 A에서 가운데 중지를 빼면 마이너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새끼를 떼면 마이너 7이 되고. 예, 그거는 뭐 바레코드에 다 똑같습니다. 공통으로 적용되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